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my show, The Interview. I'm your host, Susan Lee MacDonald. A mother is the universal symbol for love and compassion, the person who nurtures you from the time you were born and gives you all the things you need in the mind and in the heart so that you can be prepared for this great big world of ours. Today, I have the extraordinary privilege of meeting the most iconic actress of Korea's entertainment history. We have Kim Hye-ja on our show. So let's get to meet this incredible woman. One of the most beloved actresses of all time in Korea, the award-winning Kim Hye-ja. She has garnered multiple accolades at home and abroad, receiving more than 10 awards for her remarkable acting performance in the 2009 movie, Mother. With over 5 decades of experience, the veteran actress is continually challenging herself. And recently, she has taken on a role playing 11 different characters in a one-woman show monodrama. After debuting in the early 1960s, she has played a number of roles of a loving, nurturing mother and has become the mother archetype in dramas and films here in Korea. She is giving back to society by doing what she does best, acting as a mother figure to children living under dire circumstances in famine and poverty-stricken areas of the world. Stay tuned to hear the life story of the nation's mother, Kim Hye-ja. Wow, so here we are in front of the stage where the amazing actress Kim Hye-ja is doing her monodrama performance. Now she's getting her mic and everything ready to be interviewed, so we're going to see her very shortly. I am so excited for you all to get the chance to meet one of the most famous actresses in Korea of all time. So join me for the interview very shortl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카메라가 열었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세요? 네. 여기 무대에서 연극을 하시는데 좀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거요. 이제 여기는 태기하고 같이 있는데요. 여자친구고요. 네. 여기는 이제 무대 중앙에서 뭐 할머니하고도 만나고 여기서 주로 시작해요. 여기서 주로 하고 얘네들은 나의 친구들이에요. 아, 네. 이거 공으로 다 이거 표현하거든요. 사람을. 이 그네도 노는 데고. 전 이 그네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제가 굉장히. 며칠 전에 그 공연을 봤을 때 너무나 재미있게 봤었거든요. 이거 타고 싶대. 정말 타고 싶더라고요. 네, 타봐요. 한번. 진짜로요? 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유, 감사합니다. 와. 네. 이거 재밌어요. 재밌네요. 네. 네. 이거 재밌어. 타면은. 네. 이거 본 사람도 한번 타보고 싶다. 그렇지? 네. 선생님 이거 타실 때 기분 되게 좋으시겠어요? 네. 근데 무섭진 않으세요? 이게 혹시나 뭐. 아니, 무섭진 않은데. 네. 이렇게 자꾸 이게 꼬여서 이것도 많이 연습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왔다 갔다 하게. 산타클로스는 안 믿어도 하나님은 믿는단 말이다. 삶이라는 건요, 그냥 사는 거 밖에는 다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프로그램에 정말 그 최대 스타인 그 선생님을 만나게 뵙게 돼서 저 아리랑 TV 좋아해요. 정말요? 가끔 보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하고 계신 그 연극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봤는데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사실 눈물을 자주 안 흘리는데 그 도중에 정말 몇 번 제가 그 휴지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그 연극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연극은
10살 먹은 백혈병 소년, 백혈병에 걸린 소년이 한 12일 정도밖에 못 살아요, 이제. 그런데 거기 이제 호스피스로 와 있는 얘가 생각하기에는 나이 제일 많은 게 100살이라고 생각해, 항상. 그러니까 어떤 호스피스 할머니가 있는데 100살이라고 자기가 생각해. 저 할머니는 그럴 거다.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모두들 걔가 죽으니까 걔한테 조심스럽고 유리병처럼 조심스럽게 다루기만 해요. 죽음에 네. 대한 얘기를 되도록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얘는 그게 궁금한 거야. 나 죽는데 죽는 게 잘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이 호스피스 할머니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래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주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란다.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죽음은 두려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얘가 죽을 때는 죽음이 무섭지 않다는 걸 알고 죽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우리 12일을 갖다가 하루를 10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자. 예. 그래서 얘한테는 하루가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을 때는 110살에 죽어요. 나 이제 너무 늙었어요. 그러면서 나 죽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죽어요. 진짜 인간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나 죽을 때 나 이제 죽어. 이러면서 죽으면 이 연극을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거 깨닫게 되고요. 네. 연극이 저한테 가르쳐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와 이렇게 좋은 책을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 예. 그런데 저는 연기하는 사람이니까 연기로밖에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씩 붙잡고 얘기해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연극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많은 분한테 내가 이렇게 느낀 이 좋은 감정을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예. 뭐 저는 처음에 모노드라마라는 얘기를 듣고 뭐 1인 2역, 뭐 1인 뭐 3역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11개의 그 롤을 그렇죠. 맡아서 하시는데 프로인 선생님도 사실 이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죠. 저보다 경력 많은 분 계시지만은 경력이 있건 없건 모노드라마는 힘든 거고 네. 그러니까 무대에서 아차 실수하면 누구를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네. 나 혼자 내가 그냥 뭐 먼지가 돼서 사라질 수도 없고 정말 죽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거라곤. 전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저 같이 해주세요. 이러고 그리고 그냥 잘하는 수밖에 없어. 실수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모노드라마는 경력하고 상관없이 겁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이것만 생각해야 돼. 연극만. 그렇군요. 그럼 이 11개의 그 역을 맡아서 하시는 게 정말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멋지게 소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정말 거짓말을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정말 딴 사람들도 많이 와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감사해요. 근데 정말 그 10대 그 남자아이 또 그 100살인 할머니의 역할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게 그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요 네.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어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이렇게 혼자서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떤 부위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시는지 아이하고 어른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내가 10살 남자애로 보이겠어요? 안 될 일이죠 처음부터 그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나이 먹었어도 100살 할머니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이 죽어가는 아이는 어른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고 신에게 무슨 얘기를 뭘 물어보고 싶고 또 그리고 이 나이 먹은 할머니는 이 죽어가는 아이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을까. 그런 걸 이렇게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정말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첫사랑에 대한 그쵸.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그러니까, 인상적이었어요. 그치. 죽어가는 아이지만 이성을 느끼는 게 너무나도 가슴 설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처럼 눈이 빛나고
그 장면에서는 그래야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춤도 추시고 노래도 하시고 정말 이렇게 다양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이렇게 샹송을 이렇게 배우셨을 때 이렇게 프랑스어로 이렇게 노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은 전문가가 들으면 웃기겠죠.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정말 귀엽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노래를 배우실 때, 그 전에는 그 이제 다른 데서도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옛날에 무슨 드라마에서 뭐 유행가 그런 거 잠깐 이렇게 레슨 받아갖고 무대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하는 건 난 꿈도 못 꿨던 일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그 관객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게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하하하 웃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엉엉 우시는 분들도 저의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연기를 하시면서 그 관객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연극을 보는 분들이 이게 12일 있다 죽는 아이잖아요. 네. 그거는 아이로 표현했지만은 우리 인간은 다 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죽음을 꼭 거쳐야 되는 인간의 인생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죠? 10대 때, 20대 때 느꼈던 거 그런 거 얘기하는데 나는 보는 분들이 아, 참 인생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 또 죽음이라는 피해갈 수 없는 어떤 거 그런가 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해요. 네. 그 연극을 하시는 분으로서 또 그 TV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시는 분으로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관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연기를 하는 거랑 정말 그 카메라만 앞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연극이 한 6년 만이라나 다시 하면서 연출하는데 제일 지적들은 게 무대에선 그렇게 하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TV가 잡아주잖아요. 클로즈업도 잡고 이건 내가 클로즈업도 내가 해야 되고 이건 클로즈업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풀샷이에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계가 잡아주질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액센트를 줘야 될 거는 또 클로즈업 하는 그런 기분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시군요. 섬세하게 하되 뒤에서까지 보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극하면서 가장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관객하고 이건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관객이 너무 냉정하게 보고 있으면 주눅이 들어요. 그러니까 리액션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힘이 두 배, 세 배 들어요. 근데 어떤 날은 그냥 너무 관객들이 웃을 때 웃어주고 슬플 때 이래주면은 그걸 다 나하고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대 예술은요, 관객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기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연극, 좋은 오페라가 보고 싶으면 좋은 관객이 돼야 돼요. 좋은 관객이 되려면은 그러면은 이제 무대 위에 있는 분들하고 좀 호흡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가요? 연극을 열심히 보면서 무대 이렇게 연극에 빠져들어가지고 또 오페라 오페라에 빠져들어가지고 해야지 그때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런 관객 많으면은 좀 그 산만해진다고 나까지. 김 �ae-ja, one of the most beloved actresses in Korea, has ended her six-year hiatus from the theater and returned to the stage with a dramatic one-woman show. The doors finally opened to welcome the numerous fans who couldn't hide their excitement. Kim hae-ja 선생님이 너무 잘하시고 좋으시니까 공연도 재밌을 것 같아요. 착한 일도 많이 하시고. 영화 마더를 통해서 김 hae-ja 선생님 처음 접했는데 그때 연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인 11역을 하신다 그래서 모노드라마 보는 거 처음이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죽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 Kim Hae-ja is presenting a one-woman show, Monodrama, which is based on the French novel Oscar et la Dame Rose, Oscar and the Lady in Pink, authored by Eric Emmanuel Schmidt.
It centers on the friendship between Oscar, a young boy diagnosed with leukemia, and Mamie Rose, the oldest of the nurses in pink uniforms working in the pediatric ward.개랑 집을 홀랑 태워먹은 적이 있어요. 금붕어까지도 불고기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산타클로스는 안 믿어도 하나님은 믿는단 말이다. 오늘이 며칠이냐? 저기 달력 있잖아. 11월 19일이야. 오스카, 우리 고향에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월 19일은 1월이고 또 20일은 그 다음에 2월이고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12월 30일은 그 다음에 12월인 셈이지. 정말이요? 이거 전설을 하나 만들어볼까? 우스카, 너를 위해서 전설을 하나 만들어보자. 우린 말이야 하루를 10년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What's most astonishing about this particular piece has to do with the fact that this is a monodrama or one-woman show. She has to depict 11 different characters, which required her to memorize the entire script that was the size of a book. She even learned how to sing chansons to prepare for this production. Yonchu라는 직업이 늘 새로운 작품을 찾죠.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작품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작가 자신이 이거를 모노드라마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썼고, 알고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사실은 이것을 드라마타이즈를 했더라고요. 아이들이 등장하니까 마치 아동극 같은 느낌이 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근본적으로 모노드라마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일단 연출은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연출은 그림을 그리는 이제 붓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물감을 찾으러 돌아다니죠. 가장 좋은 물감. 이 연극의 가장 좋은 물감이 어떤 분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 김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이유는 텔레비전에서도 이미 정상을 찍으신 분이고, 영화에서도 사실은 정상을 찍은 관록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무대에서 잘하실 거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대신 이제 무대라는 문법이 다르고 무대라는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그 프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직업의식뿐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파헤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대충 넘어가시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하고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지금 거의 한 50년 넘게 연기자 생활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 한국에서는 뭐 국민 엄마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외국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것을 잘 이제 좀 모르죠. 뭐 모를 수도 있는데요. 소리인지 그러겠지. 근데 왜 국민의 어머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을지 한번. 그거 굉장히 그 질문 받을 때마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나는
연기자로서 엄마 역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난 내 가족한테는 우리 엄마가 과연 국민 엄마 소리를 들을 만큼 잘했나? 이런 약간 부끄러워요. 나는 이 내 연기 생활에 충실하느라고 가족은 약간 소홀했던 게 있어요. 전부 인정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가족한테는 되게 미안하고 그렇지만은 뭐 엄마 노릇을 열심히 잘했으니까 네. 그것도 이제 전원일기라는 프로가 오랫동안 한 22년 했고 그쵸. 또 한국에서 가장 네, 오랫동안 오래된, 예, 그리고 그 엄마가 대단히 사람들이 가졌으면 하는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네. 우리 엄마가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건 작가가 잘 쓴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엄마 역할을 했고 다치 때문인데 왜? 합의금 많이 뜯어내려고. 그럼 방학간부터 다녀와, 더 늦기 전에. 예, 그렇게 어머니. 모르고 알고 그렇지. 어떻게 너는 그냥 그렇게 어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거를 그냥 덥석 그렇게 내주냐. 제가 맡았던 어떤 선전이 엄마의 역할이에요. 그 예. 집안에서 살리는 엄마의. 근데 그 27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교사의 예예 그걸 갖다 27년 동안 하셨죠. 그런 것도 그리고 내가 제가 이제 아이들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아이들 안고 찍은 사진 이런 게 전부 합쳐져서 이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겠죠. 선생님이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나왔던 그 드라마 중에 전원일기에서 네. 거의 한 22년 했어요. 출연을 하셨는데 정말 젊은 나이에 어머님 역할을 맡았었는데 네. 정말 22년 동안 네. 그 어머님 역할이 진짜 리얼하게 아주 어린에서부터 이제 나이 든 아이까지 이렇게 그쵸. 변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맡으면서 개인적으로 뭐를 가장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집안에서 가정주부가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이 여자는 시어머니 모시고 있고 남편 있고 아들 며느리 있고 또 동네 사람 있고 손자 손녀 그거 남편이 뭐 회장이에요 말 그러니까 네. 아주 부인 노릇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 소소한 일의 중요함을 배웠어요. 저는 꼭 나가서 여자가 활동하고 뭐 이름을 날리고 그게 그것도 중요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살림 안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게 정말 육신이 피곤하더라고요. 그게 엄마 옷을 정말로 잘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방마다 아침마다 다니면서 주무셨어요 어머니 이렇게 방 만져보고 따뜻한가 남편 또 뭐 챙겨줘야 되고 자식들 며느리 또 비우 맞춰야 되고 와 진짜 엄마 옷 힘들구나. 그러니까 네. 난 집안에서 자기 살림을 자기 가정을 잘 이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바깥에 나가서 자기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엄마의 역할은요 표도 안 나요. 이렇게 없으면 표가 나 엄마가 네. 그렇지만 있을 때는 엄마가 네. 하는 일은 별로 표도 안 나 힘만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거는. 그렇잖아. 맞아요. 생색도 안 내고 예. 안 나고 예. 누가 뭐 아유 당신 잘해서 우리 엄마 최고야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엄마의 노릇을 잘한다는 건 정말 힘들구나. 그거 대단한 거구나. 그 전원일기를 하면서 배운 거예요. 세상에 시시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에서 계속 네, 전 서울서 나고 자랐어요. 네. 근데 그 역할은 그 농촌에 약간, 있는 그 부인인데 그 농촌에서의 어떤 다른 생활을 하는 게 몸에는 익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좀 이해를 하게 됐었는지 그런 거는요. 네. 그거는 이게 연극이 아니니까 다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만 해도 뭐 하나 다 보지만 네. TV는 내가 하는 신만 딱 잡잖아요. 그러니까 딴 거 어설픈 건 안 보여지고 내가 막 뭐를 만진다, 묻힌다든가 나무를 그러면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거야 뭐. 그러니까 약간의 속임수도 있고 그리고 작가분들이 나를 잘하니까 저 여자 기운도 세지 않고 뭐 못해 이런 거는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드는 건 나보고 하라가 안 그래요. 그 칼질도 잘 못하니까 그런 건 며느리가 하게 하고 나는 나물 묻히는 거 이런 거 하고 또 엄마가 빨랐다
다른 드라마 할 때는요, 거기 손녀딸 목욕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김수연 씨가 나를 너무 잘하니까 네. 저 여자는 기운이 없어. 그래갖고 아. 목욕을 강부자 씨가 시키겠어. 아. 강부자 씨 누군지 네, 알아요? 네, 네. 강부자 씨 대단히 참 멋있는 그렇지, 배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나 신으로 나오는데, 강부자가 씨가 시키고 나는 괜히 그 걸레로 닦고 물 흘린 거. 그렇게 하게 처리해주고. 그러니까 이 카메라에 약간 속임수가 있는 거죠. 네. 영국처럼 다 하게 내버려두면 난 못하죠, 그거를. 물론 이제 보게도 자주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잘해요, 지금.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그때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게 2002년도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2002년도에 그 프로그램이 이제 마감이 되면서 소홀한 느낌이었는지 아니면 좀 아쉬운 느낌이었는지 이제 해방이다,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그게 전원일기 10년 하는 동안은 난 그 엄마만 연구하느라고요. 그 엄마는 대단히 근사한 역할이었어요. 그 작가가 잘 쓴 게 엄마가 그 시골에서 사는 부인이지만 광에 혼자 들어가서 아빠가 먹던 소주 이렇게 반병 같은 거 들고 가요. 네. 그래서 김치하고 이렇게 먹으면서 에휴 그러면서 신세 한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 엄마의 역할을 충분히 살려줬어요. 네. 그리고 연구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하. 다른 역할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10년 후부터는 저는 많은 역할을 했어요. 뭐 겨울안개라는 것도 했고 모래성이라는 것도 했고 뭐 사랑이 뭐길래라는 것도 했고 많이 했어요. 네, 네. 네. 한 10년은 고역에만 매달렸어요. 선생님은 일부러 처음 그 뭐 신인 배우였을 때 난 엄마의 역할을 많이 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신 거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너무 열정만 가득했지 너무 내가 기초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배우가 되고 싶다 이 열정을 탤런트 시험만 봤는데 네. 연기를 시키니까 내가 너무 못하더라고요. 너무 창피하고 근데 그때 마침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나 시집가 버렸어요. 너무 창피해서 시집가서 한 4, 5년 살다가 네. 이제 아기가 좀 커지고 얘가 자아가 생겨서 자꾸 나가 놀고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 내가 바라던 생이 이거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즈음에 이제 연극하는 선배가 만나서 너 연극을 해봐. 그래서 예. 연기를 좀 차근차근 해봐. 그래서 연극을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그래서 이제 연극을 아주 열심히 하다가 다시 TV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의 그 청춘 시절이 없어요. TV에서는 네. 그때는 시집가서 살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서른 다 돼서 애기 둘 낳고 이제 TV를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주부 이런 거 많이 했죠. 네. 선생님 말씀으로는 너무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때 주연 역할을 많이 맡아서 하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창피하더라고요. 주인공인데 손 하나 못 움직이고 벌벌벌 떨고 내가 진땀을 막 뻘고 흘리고요. 내가 너무 했다. 나 도망가고 싶더라고 정말. 사실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그 연기를 하시는 분들 사실 존경할 분들이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지. 좀 뭐라고 할까 뭐 딴따라 예, 그때 좀 안 좋은 확실히. 평가 받는 좀 경향이 없잖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제 연기자가 되고 싶은 말을 부모님한테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아빠는, 우리 아버지는 외국 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내가 배우 되고 싶다 그러니까 배우 공부 많이 해야 돼. 좋은 배우가 되면 톨스토이 같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아버지는 전혀 반대를 하지 않으시고 않았어요. 또 어머님도 엄마는 뭐 아버지 뭐 따르는 사람이니까. 네. 그럼 정말 그 부모님으로서부터 어떤 그 서포트를 받고 그렇죠. 하시게 맞아요. 돼서 아주 네. 지금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행운이죠. 그죠? 네. 부모의 반대도 없었고 네. 또 결혼해서도 뭐 한 4, 5년은 살림만 했지만은 그다음에 연극하고 그럴 때도 남편 가족들의 지원이 있었고 네. 참 행운이었던 네. 것 같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선생님 수상 경력이 굉장한 것 같더라고요. 상 너무 많이 탔어요. 무한하게 많이 뭐 탔어요. 연기자상, 뭐 여주인공상, 뭐 연기 대상, 뭐 정말 많은 상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뜻깊은 정말 기억에 남는 상이 있다면요? 전요 마더로 LA 비평가상 탈 때 제일 놀라웠어요. 정녕 어디다 쓰게울 아들? 여자. 요새 누구 만나? 저기요, 크게 봐서 한 동네 사람으로서 저도 명복을 빌려왔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헷갈려선 안 돼. 내 아들은 아니야! 아까 핸드폰 얘기, 진짜 그게 다야? 어머니 요즘 여기저기 쑤시고 다닌다면서? 그게 이제 동양에선 처음 타는 거래요. 네. 그거 LA로 타러 갔는데 정말 난 놀랬어요. 나 너무 감사하고 놀란 게 그 킹스 스피치가 아카데미 주연 나무상 탔어요. 그분이요. 네. 왕의 연설이라는 거 있잖아.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LA 비평가 협회상에서 그분이 남우주연상 타고 제가 여우주연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만은, 와, 그리고 그분 연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분은 잘한다. 내가 저분하고 같이 탔네. 내가 나도 잘했나? 이런 거. 봉준호 씨가 이러더라고. 네. 선생님이 이거 하면요, 상을 주스러 다닐 거래 나보고. 그래서 무슨 그런 게 어딨어요. 네. 근데 정말 마주하면서 상을 너무 많이 탔어요. 네. 해외에서도 많이 타고. 네. 사실 그때에 한국에서 그 상을 타시고 난 다음에 네. 오셔가지고 굉장한 그 네. 아주 네. 그 아주 벅석거리는 네. 사람들이 너무나도 네. 다들 같이 상을 받은 그런 느낌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정말 이렇게 위상이 있구나. 그리고 특히 봉준호 씨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비평가들이요. 난 놀랐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사실 그 머더에 나오는 그 역할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역할을 맡아본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그 180도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처음에 그 대본을 보셨을 때 어떤 게 끌렸었어요? 보기 전에 봉준호 씨가 가끔 나를 만나고 전화하고 그래서 한 4년 동안 그 엄마를 나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계속. 아하. 나를 심어줬어, 그 엄마를. 그래서 책 보고 놀라지 않게. 네. 살인도 하는 것도 알았고 불 지르는 것도 알았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나오는 엄마는요, 그냥 엄마가 아니고 무슨 짐승의 애미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네. 엄마예요. 본능만 남은. 근데 나는 아들이 그렇게 부족한 아들이고 걔 때문에 인생을 살았고, 근데 걔가 살인자로 몰린다 그러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엄마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내 자식을 네. 살린다는 것밖에는. 네. 그래서 엄마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누굴 죽일 수도 있고 그거를 비난할 수 없어요. 네. 그렇게 자식하고는 특이한 관계 설정이 돼 있는 거야. 네. 엄마하고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김혜자 선생님이 이렇게도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 그렇게 같은 역할을 해오는 것은 뭐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렇게 180도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있지만 더 존경을 하게 되고 더 많은 그 감사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생각한 봉준호 씨의 덕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 나를 그런 역할을 시키려고 생각한 것 자체, 그리고 몇 년 동안 그걸 기획하고 나한테 공을 들이고 그런 네. 거. 내가 그냥 책을 갖다 주면서 뭐예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네. 그게 이상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엄마면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공감하고 네.
예,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관객들은 우리 엄마인데 우리가 좋아하던 엄마인데 저렇게 막 살인하고 너무 싫을 수도 있어요. 네. 전 그것도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이제 비평가들은 LA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 여자가 뭐 엄마 국민 엄마 소리를 듣는 배우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선입견이 없잖아.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역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네. 우리나라에서 상영됐을 때는 뭔가 거부하고 싶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전 그죠? 네. 우리가 바라는 엄마가 저게 아닌데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이해가 가고 예. 예, 다 그런 면에서 좋았어요. 너 알잖아. 우리 도준이 물방귀 한 마리도 못 죽인다는 거. 도준이 완전 끝난 사건이라고. 우리 아들이 안 그랬거든요. 왜? 미워하면 가만 안 둬. 왜 미워해? 왜? 아무도 믿지 마. 엄마가 직접 찾아온 진짜 범인. 뭐가 떠오르건 뭐가 기억나건 꼭 엄마한테만 말해야 한다. 반드시 엄마한테만. 알겠니? 반드시 엄마한테만. 알겠니? 그 엄마의 역할 또 어머님의 그 롤을 많이 맡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그 1980년대부터 그 지금까지 뭐 한국인의 어머니상을 많이 타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뭐 국민의 엄마 이제 그런 롤 또 그런 타이틀을 이제 많이 이제 받으셨는데 그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아까도 말씀을 조금 하셨지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나요? 그냥 난 김혜자 그래줬으면 좋겠어. 그냥 배우 연기자 김혜자 그러지 왜 거기다 국민 엄마 아니면 또 국민 배우 이런 걸 붙이는지 그냥 김혜자 그러면 편하잖아요. 나도 편하고. 그 사실 기대하는 만큼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맞아요. 부담감이 있죠. 예. 네, 최고의 엄마. 이렇게 사람들이 다 나도 저런 엄마가 있었으면 맞아요.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맡았었는데 네. 정말 그 커리어 우먼으로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족하게 했죠. 잘 못했죠. 그 선생님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따님이 선생님 예전에 담배 피시는 거를 싫어해서 부탁을 했었다고 들었어요. 그게 좀 끊어달라고.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담배를 이제 끊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이제 이랬어요. 내가 걔 이제 여기서 대학 다니고 그럴 때 걔도 첼로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니까 그냥 배우는 저렇게 담배를 피운 건가도 알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걔도 담배 피는 거 안 좋은 건데 그래갖고 기도를 해줬대요.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어느 날 담배가 피기 싫은 거예요. 그게 한 16년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딸이 기도 열심히 해주고 우리 엄마가 담배 피는 게 나쁜 건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가 담배가 끊어졌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정말 그 딸이 네. 정말 저는 감사해요. 네. 정말 그래도 예쁜 딸이에요. 정말. 얼마나 그 따님이 엄마를 사랑하면 예.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예, 예 그렇죠. 네. 이제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죠. 하고 또 그리고 따님과 아들을 생각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자랑스러우세요? 나는 엄마가 충분히 돌봐주지 않았는데도 다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사회를 살아가는 게 너무 고맙고 네. 네, 그런 게 참 감사해요. 네. 지금 따님이 이렇게 미국에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미국에도 저희 방송이 그렇죠. 나가잖아요. 네. 혹시 영상 편지를 따님한테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 짧게? 그 이쪽 카메라를 보시면서 짧게 떨려. 연기하실 때는 안 떨리시는데 나 이런 거 처음 해봤거든요. 정말요? 사랑하는 고은 나의 딸로서만 존재할 줄 알았는데 이제 결혼해서 성호, 지원이, 성준의 엄마로 살아가는 우리 고은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고은이가 엄마를 위해서 연극 잘하라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나는 우리 딸한테 이 연극 꼭 보여주고 싶은데 글쎄 그 꿈이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어. 어찌됐든 엄마는 여기서 고은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열심히 잘하고 있을게. 거기서 우리 성호, 성진이 또 지원이하고 예쁘게 재밌게 살기 바래. 사랑해 고은아. 감사합니다. 네. 월드비전과 함께 저는 참 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고통을 호소하던 아이들의 까만 눈망울을 볼 때마다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처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진짜 힘들게 산다. 이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 아이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이제 선생님의 봉사활동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그 연기뿐만이 아니라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들은 것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방송에서도 계속 봐왔지만 그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그 단체, 그 월드비전이랑 같이 손잡고 네, 많이 그렇죠.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한국에도 사실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왜 아프리카에 있는 먼 나라들에 있는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이게 가난에도요 급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난은 이제는 약간 낭만적인 가난이에요. 나가서 일하면 밥은 안 굶어요. 나라 자체가 가난한 게 아니니까. 예. 근데 그 나라든 나라 자체가 가난해.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능력이 없어 나라가. 예.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가난하고 비교한다는 건 조금 맞지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6.25 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와서 다 도와줬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 나라는 아무 백성을 먹여 살릴 게 없어. 그러니까 외국의 원조를 받고 우리가 6.25 때 받았던 거하고 똑같이. 그리고 제가 한 20년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은 없어. 너무나도 걔네들이 힘든 거 다 많이 알려졌고 네. 그때는 우리나라 좀 힘든 구석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네. 우리나라가 쌀이 없어서 굶는 건 아니야. 관심이 없어서 굶어요. 쌀은 어떤 때는 묵은 쌀도 많아. 갖다 주면 되는데 그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가난하고 우리나라 가난을 비교하는 거는 네. 그럼 그분들한테는 말하면 안 돼. 소용이 없어. 예. 그죠? 절대절명의 가난이야. 거기는 100원이 없으면 한 끼를 못 먹어. 예. 우리나라는 100원 소파 같은 데 들춰보면은 그 속에 빠진 것도 많아요. 예. 그런 가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눈물 나는 가난이에요.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이야. 선생님이 그 처음 외국으로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간 나라가 어디죠?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처음 갔을 때 그 감정 아직도 생각나요. 지옥이 있다면 이런 데겠구나. 아하. 그리고 이제 그 나라는 몇 번 갔는데 언제 가셨었죠 처음에? 91년이라 그러던가 90년. 그 해가야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다가 우리도 이제 돕겠어요 하고 도움을 거절한 해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도운 게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가 6.25 때 우리나라 연합군으로 참전했잖아요. 예.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배 타고 오는데 두 달 걸려서 왔대요. 우리나라에 와서 싸말라고. 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니까 코리안 빌리지가 있어요. 근데
정말 군인이 군인복이 담요 추위를 많이 타니까 담요로 했고 팔 잘린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다 나이 먹었어 이제는 아하. 그래서 거기 전사자 명단도 이렇게 붙었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 한국이 뭐라고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이게 죽었을까 그런 고마움을 잊으면 안 돼 예. 왜 거기까지 가서 도와 이러는 분들한테는 난 말하기 싫어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후손들이 너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가난해지니까 뭐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 와서 취업도 하게 해주고 월드비전에서 코리안 빌리지를 후원도 해주고 예. 그리고 감사의 표시를 하죠 사람이 받은 은공을 잊으면 사람이 아니야 받을 땐 네. 줬다고 받아놓고 왜 이러면 그냥 암채지 네. 짐승도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가난한데 이제 그런 말 하시는 분 없어요 네, 선생님 마음속에 정말 그 어머님 같은 사랑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선생님만큼의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 다른 뭐 연기자들도 지금은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앞서간 것 같아요. 그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거기를 빨리 알려줬죠 나한테 말하자면 신께서 뭐 빨리 저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네. 나는 어떤 자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내가 이렇게 유명한 배우가 된 건 저런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 내가 아무 영향력도 없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 내가 아프리카를 뭐 몇십 번 가든 누가 무슨 제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리고 제가 간다고 누가 텔레비전에서 쫓아가지 않잖아요 네. 근데 쫓아가서 다 필리밍 해갖고 와서 방송하니까 네.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유명한 배우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했고 예. 저는 그건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앵커께서도 한번 그런 아이들을 가서 보면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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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실 한 십몇 년 전부터 하죠? 그 필리핀에 자주 갔었어요 그치 보면은 그거 안 하게 돼요 네. 난 걔네들을 보면 그래 너희들을 내가 심장에 사진 찍을게 가서 여기 다 와서 보진 못하지만 와서 보는 것처럼 가서 얘기할게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너무 네. 가엾어서 예. 선생님이 그런 그 사랑의 표시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분들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많이 이렇게 보여줄 것 같은데 그 가장 좀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 되게 10년이 넘게 후원되고 이렇게 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초청해서 한국에 오기도 하고요 예. 또 지금은 방글라데시 어렸을 때 이렇게 후원 왔던 학생이 서울에 와서 경희대학 다녀요. 그러니까 엄마라 그러고 예. 예,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라이베리아 같은 시에라리온 같은 나라는 예. 그 18살에 막 적군의 애, 뭐 아군의 애 이렇게 비참한 애가 이제 걔를 갖다가 이렇게 가게도 내주고 그래서 걔가 이제 아주 너무 행복하게 살고요. 네. 그 다음에도 몇 번 가면 완전히 날 보면요 시장 통해서 지금 장사하거든요. 완전히 친정 엄마 보는 것처럼 울면서 달려와요. 선생님이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셔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참 좋은 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시청자들 중에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시는 분들께 한해서 이거만큼은 조언을 해주고 싶다. 이제 봉사 활동 하는 데에 대해서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요. 돈 많은 분들도 크게 도와주시지만 수입이 적은 분들은 적게 도와주세요. 예. 그리고 또 그 돈도 없는 분들 있잖아요. 사람이 예. 밥은 안 굶어도 돈 없는 분들. 그런 네. 분들은 돕는 사람이 많아지게 기도, 바라기라도 해주시면 돼요. 예. 관심을 가져주시면. 무관심이 제일 무서워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관심 없으면 소용없어요. 네. 근데 관심을 갖고 아유 어떡하나 이렇게 마음으로 걱정해주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네. 바라기라도 해주시면 돼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 그러니까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 네. 걔네들이 내 아이다, 내 조카다, 내 손자다 생각하면 절대로 그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배고파서 병들어서 이렇게 멀거니 바라보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실 선생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한두 가지 어떤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정말 한 시간 동안 너무나도 좋은 조언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정말 그 본인은 그 좀 어머님 역할로서는 실제로 잘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어머님 같은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오스카의 역할 하신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준 것도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멋지세요. 감사해요. 선생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들이 있나요? 전 계획은 안 세워요. 그러세요? 그냥 내 앞에 놓인 일들을 열심히 해요. 계획은 나는 잘 못 세우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내가 세운다고 되는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전 앞에 놓인 거가 내가 할 만한 일이 항상 앞에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예. 그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하죠. 누구든지 다 열심히 하지만은 네. 예, 계획은 전 없어요. 선생님 배우라는 게 이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연극 아까 앵커께서도 이 연극 보고 많이 울었다. 말하자면 예술이라는 건 사람 마음을 순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궁극적으로는 네. 순하고 아름답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네. 네. 선생님 정말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돼서 정말 네. 감사하고요. 네. 저의 많은 시청자들이 이제 네. 188개국에서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네. 되는데 감사해요, 정말, 정말 저희가 지금 해온 많은 인터뷰들 중에서 정말 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움직이고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됐고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빛나시기 바라요. 계속.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많이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